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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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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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오, 말도 안 돼. 뿌링클은 말을 배가 고픕니다. 치즈볼을 먹어보겠습니다. 말을 해보겠습니다. 치즈볼을 또 여기에 찍어 먹는 건가요? 오! 고장. 맛있게 먹겠습니다. 댓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전부 다 읽겠습니다. 느린 심장 박동.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십사. 저 주는 거 아니었나요? 진짜 사이드충인가 보네. 뒷광고. 잉. 개인화 해주세요. 너네 집다 왔어, 에이. 안경 벗어봐요. 귀걸이 몇 개예요? 잘생겼어요. 안 됐다. 난 재밌는 사람이다. 여긴 저의 집입니다. 오늘 집에서 뿌링클 치킨 먹기. 뿌링클 치킨이 10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유는 바로 제가 늦게 와서
늦게 왔기 때문에 엄마가 먹었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뿌링클 치킨을 먹었는데 개수를 10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엄마만 먹은 것이 아니라 동생도 같이 뿌링클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콜라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콜라를 과연 싫어해서 안 먹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매실을 먹었겠죠. 바로 매실, 본죽을 살때 주는 매실이고, 요것은 바로 스페셜 윈터 쿠키 프라페가 아닌 메가 커피에 있는 흑당 버블티. 그리고 요것은 바로 8개 남은 치킨무. 남은 음식 먹는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함께 먹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고 먹는 치킨. 그래서 치킨의 맛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치킨은, 일단 치킨이라고 하면 치킨은 바삭해야 됩니다. 치킨은 바삭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삭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바삭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찍어 먹는 거라고 하죠? 찍었고,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저부터. 이 맛은 그때 그 맛이야. 레오니는 말을 못한다? 이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편인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말을 잘 하다가도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왜냐 하면, 이것은 바로 케이크에 올려져 있는 산타클로스인데, 만약에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케이크에 올라가는 이 장식품. 이것은 설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다. 그래서 혓바닥 한번 대보면, 답니다. 달다는 뜻은 이것은 먹으라고 만든 걸까? 바이오 사탕은 제가 좋아하는 사탕 중에 하나인데, 메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사탕. 그리고 밥을 계속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의 먹는 모습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치즈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볼 모양이,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볼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즈볼 한번 집기. 이 동글동글한 거를 저의 침들린 젓가락질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힘이 좋아야 돼, 힘이. 자, 이것이 바로 치즈볼입니다. 치즈볼이라 하면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이 치즈가 뭔가 내가 생각한 치즈가 아닙니다. 모짜렐라 치즈가 아닙니다. 약간 기름진 치즈입니다. 기름진 치즈이기 때문에 치즈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무를 한번 이렇게 사각형의 무는 젓가락질
어렵지 않다.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나는 왜 자괴감이 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방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것은 레원이 맞나? 나는 누군가? 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인가? 나는 정보화 시대에 굴복했나? 왜? 사람이 앞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정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므로 저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바로 여러분들과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밥 먹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됨으로써 밥정이 없습니다. 저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질문이 있나 보겠습니다. 혹시 제 원래 잘 삐그덕대는데 원래 20명 라방에 들어올 때는 아주 말을 잘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지. 질문을 봐봐. 내 자신을 보여줘. 프링클이 닭가슴살일까요? 닭고기살일까요?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자꾸 눈을 찔러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 못 잘라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이쪽을 넘겨서 눈을 덜 찌르게 하는 방법. 하지만 양쪽을 다 넘기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프링클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살이 빠지는 제가 왜 살이 빠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살이 빠진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왜 살이 빠질까? 나는 지금 9시, 10시에 치킨도 먹고, 어제는 11시에 밥도 먹고, 닭발도 먹고, 닭갈비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다 했는데, 어? 살이 더 빠져.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몸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첫째, 기생충에 감염됐다. 둘째, 잠을 잘못 잔다. 잠을 잘못 자면 살이 찌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잠을 잘 자야 살이 찌나. 잠을 잘 자는데 저는 깊이 자지 못한다, 이거죠. 꿈을 많이 꿔서. 도대체, 나를 살 빠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치킨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볼맛이 날 텐데, 시력이 좋지 않은 관계로 가까이서 댓글을 읽어야 합니다. 가까이서 한번 댓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시작. 새해 첫날에 뭐할 거야? 새해 첫날에는, 새해 첫날에는 역시 등산 아닙니까? 등산이 역시 새해 첫날의 묘미. 묘미, 너의 묘미,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손이 블루투스 이어폰, 발이 시려워, 손이 시려워, 바리바리바리바리게이트. 근데? 과연 어느 산을 갈 것인가? 자, 김다운 씨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산에 갈 것인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딱 생각난 산이 있습니다. 바로 관악산. 여러분 관악산으로 모이십시오. 정모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랑 등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빨리 등산할 겁니다. 하면 바로 정상 찍고, 정상 찍고 다시 처음으로, 와우! 정상 찍고 21살 먹고, 그 다음에 미역국 먹고, 후링클 먹고, 그 다음에 바로 한번더 찍어서 여러분들 한입 주고, 그 다음에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 자, 레몬은 과연 뭘 하는 것인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질문을 보도록. 등산도, 크라운 산도. 와우. 자, 뿌링클이 3개가 나왔습니다. 3개 먹고 뭐하지? 자야겠다. 뿌링클 먹고, 코쿤 형님이 오셨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정말 오신 겁니까? 형님, 앞으로 불화닭만 먹는다 했지만 불화닭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에 뿌링클을 먹자 이거였습니다. 불화닭 광고로 들어오십시오. 불화닭 광고 부탁드립니다. 리액션 합격. 그 다음에 콜라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는 역시 제로 콜라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로 콜라가 없네요. 제로 콜라는 안 팔아서.
밥 먹는 누가 지켜보고 있다?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이 왔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드릇. 코쿤형, 팔로형, 베이직형, 스윙스형. 아무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밀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 과연, 맛있었나? 맛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 하나를 샀더니, 하나를 더 줬네? 정말? 치킨은? 역시? 부어치킨이다. 여러분 부어치킨 아십니까? 제가 울산에 살때 먹었던 치킨인데, 근데 밥을 빨리 먹으면 금방 배부른데 오늘 천천히 먹었더니 좀 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몸의 운동을 도와 소화를 돕는, 소화와 섭취를 동시에. 근데 원래 동시에 되는데, 정신이 없으시다고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으시다는 댓글을 보지 않았지만, 전 미리 읽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소년이기 때문에, 곧 올라옵니다. 아,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곧 올라옵니다. 3. 이. 미란이 누나 춤추기. 맞나요, 이거? 좀더 높이 점프해야 된다고요? 그런 댓글이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좀 미래를 보는 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댓글을 쓸지 다 예상이 갑니다. 미란이 누나의 춤을 추면? 아.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배터리가 5% 남은 관계로 배터리 5% 동안 뭘 해야 되냐? 근데 오퍼라 하면은 오퍼 주문하다 명령하다 아닙니까? 배터리가 5% 남으면 치킨을 한 마리 더 시켜야 된다.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5%로 오행시. 배. 배가 불까요? 털음이 안 나오는데, 그럼 아니지. 리. 마지막 뿌링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밥을 이렇게 맛없게 먹는다고요? 그런 댓글을 받는 아닙니다. 댓글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 치킨을 맛없게 먹지 않았습니다. 치킨을 여러분들 함께 먹기 위해서 함께 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찍어서 뿌링뿌링 소스에 한 입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듬뿍 찍어서 보면 치즈볼 2개 남았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치즈볼 남은 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충전을 하면 되죠. 충전을 과연 할수 있을지, 그게 바로 오늘의 미션. 근데 이 큰, 커다란 걸 입에 들어갈지. 저 입이 작은 편이 아닌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충전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왜요? 미니. 충전기를 충전기 장착. 충전기를 장착을 충전기를 장착 완료. 왜안 되지? 됐다. 다 나갔다. 20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옛날이 그립구만. 내가 옛날에 한 5개월 전에 비 오는 여름, 쇼미를 나가기 전에 라방을 키면 반 20명의 시청자가 들어왔었지. 그때는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시청자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갔지. 하지만 다시 1,000명이 되었구나. 난 취하지 않았다. 취하지 않았지만. 취하지 않았다.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세빙선 부르던 바로 그 레원입니다. 천만에서 밥 먹으니까 밥이 체했습니다. 체했기 때문에 체해서 밥을 먹다가 체해서 나는 이 음식을 재해석했지. 물을 씹는 소리. 무심사. 이 세상의 모든 패션의 모든 것. 무심사랑 해. 치즈볼 2개 남았고, 뭔가 라방이 기울어진 것 같은 이 느낌. 점점 뭔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들면서,
하지만 다시 소생술. 자,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통하는 그런 방송. 영리우스님? 왜? 여러분들, 영리우스 3세, 영리우스 5세, 영리우스 5세님, 이거 자꾸,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내가 바로 나는 강하다 이거죠. 난 세다. 내 몸에는 강력한 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자꾸 기울어지네.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 반지. 바로 이 반지는 다비드 형님께서 만들어 주신 반지입니다. 말이 느리다고요? 말이 느린 것도 다 접니다. 말이 느리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고 소리가 이상하다. 치즈볼이 남았다. 말이 이거를 왜 댓글을 많이 볼수 없나? 댓글 많이 보고 싶은데 이게 왜두 개씩밖에 안 되는 게? 뭐 눌러야 되나? 뭐 눌러야 돼? 뭐를 눌러야 댓글이 여러 개가 보이지? 또 기울어지네. 기울어지고 있어. 댓글 위로 스와이프. 댓글 위로 스와이프. 위로 스와이프. 스와이프. 안 되는데? 스와이프. 스와이프. 안 돼. 후식은 뭔가요? 후식은? 후 불어서 음식이 식었다. 후식은 치즈볼. 후 불었더니 식어버린 치즈볼. 후식은 치즈볼. 펜트하우스가 뭐예요? 아, 드라마. 드라마. 이거 치즈가 굳으니까 더 맛있는데? 치즈가 굳었다고 해서 굳. 굳. 굽.
치즈가 구두였다. 치즈가 구두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치즈가 치즈가 아니라 구두였다. 치즈가 구두였다. 그렇지만 레원이 과연 제정신인가? 제정신이라고 하면 제정신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펜트하우스를 보러 가버렸다. 펜트하우스라 하면 누가 나오는 드라마인지. 제가 좋아하는 치즈는 다 좋아합니다.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베이비, 아기들이 먹는 아기 유기농 치즈, 900명이 나를 자, 박수 칠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아직 박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십시오. 박수 칠 때. 박수를 쳐주시면 그때서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박수를 받지 못했는데 떠난다? 그거는 여러분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박수를 칠때 떠나야 되는데, 오,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 바로 이것은 콜라? 전 궁금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제 라이브 방송을 한몇 개월 전에 막 3, 40명 볼때 시청하신 분들은 그때와 제 모습이 같은지만 말해 주십시오. 저는, 기울어진다. 저는 뭔가, 날이 갈수록 이게 난가 싶다니? 이게 나면, 신나면 블랙. 이게 날까 하다가 정말 날아버리는 그런 순간이 참. 그러면 뿌링뿌링 소스를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여기 케이크 위에 올라가 있는 설탕으로 만든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인사해주고 그다음에 콜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를 먹고 여러분들 저는 INFP고요. 여러분들 소통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건 소통 방송이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댓글이 빨리 올라가서 이 토크의 흐름이 과연 뭔지. 그래도 여러분들의 텔레파시 같은 노래를 또 내달라. 텔레파시 그런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뿌링클로 취한 사람, 뿌링클이 발효가 되면서 이그 미를 발효시킨 뭡니까? 맥주, 아 밀이 아니구나. 맥주는 보리를 발효시킨 건데 과연 밀을 발효시키면 뭔지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SFJ라고 하시는데 이게 약간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면서 질문을 많이 읽어주세요. 질문을 읽는 거는 질문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질문 읽는 것보다는 댓글을 읽는 것이 약간 기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취하지 않았고, 이쯤 되면 원효대사는 술 마시고 쓴 거. 제 정신으로 쓰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상형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형은 이상형. 이상형.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황소그림, 중섭. 왜 이렇게 진지해요? 내가 언제 진지했어?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냐? 나는 누군지? 차라리 술을 먹고 싶다. 야, 이런 기회.
술도 상하나? 차라리 좀 술을 먹으면 됩니다. 좀더 기울어진 것 같기도. 이봐, 잭 대니얼. 잭 대니얼. 진짜 무슨 술이 있는지 모르겠어. 집에 갈 수가 있을지. 이게 술이 상했으면 어떡하지? 상했으면 어떡하지? 술도 상하나요? 화질이 이상해요? 내가 데이터가 이상한가 봐. 안 먹겠습니다. 솔직히 홧김에 먹을라 했는데, 여러분들 홧김에 살면 큰일 납니다. 홧김에는 화가 안 나는데 홧김이요. 난 망했어. 오늘. 점점 시청자 수가 빠지기 전에 유종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내 휴대폰 상태가 약간 기울었는데, 근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일단 화질이 안 좋다. 첫 번째 이유, 화질이 안 좋다. 화질이 안 좋고, 제정신이 아니다. 난 점점 구렁으로 빠지고 있어. 나는 왜 이래 하는 순간, 바로 시청자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청자 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고, 저는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밥을 먹고, 밥을 먹으려고 킬라 했는데, 킬라그램형. 킬라그램 형이고, 콜라주. 매실, 호매실동. 치즈볼, 마지막 치즈볼, 마지막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김무, 너 입에 김무 뒀다. 김무, 너 입에 김무 뒀다. 그리고 반지하 밴드, 수상한 그녀, 반지, 말만 번지르, 반지의 제왕, 케첩 크레용. 눈사람, 산타 아니고 눈사람. 유종의 미.